너무 갑자기 했나? 어? 보이시나? 어? 어.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이 거의 1시인데 제가 깜짝으로 기습 V앱을 켰어요. 그러니까 깜짝으로 기습 V앱을 켰어요. 그래서 아니 아까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로 계속 축하한다는 말을 써주시고 계신데 오늘 제가 그 진행도 하면서 또 신인상도 수상을 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아니 계속 진행을 하면서도 신경이 쓰였던 게 이게 사실 MC를 해서 굉장히 좀 떨렸단 말이에요. 떨렸는데 떨렸는데 또 첫 번째 시상이 바로 신인상이어서 이 분위기에 적응도 아직 못했는데 그렇게 네 갑자기 하고 또 수상소감도 제일 첫 번째로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얼떨떨한 느낌도 있었어서 그래도 정말 몰랐는데 그래도 혹시나 받을 수 있으니까 수상소감을 몰래 좀 혼자 조용히 준비했는데 거기에는 잘 해놓고선 이렇게 막상 앞에선 떨렸는지 좀 빼먹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네, 항상 우리 제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저한테 힘이 돼 주시고 또 저의 곁에서 항상 같이 걸어가 주시는 우리 아로하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아스트로 멤버들도 너무너무 고맙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그 외에 우리 뭐 헤메스 스태프분들 매니저님들 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불이 났게 이렇게 기습적이고 너무 늦은 시간이지만 V앱을 켰습니다. 네.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리허설할 때는 잘 해놓고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늦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오시네. 되게 늦게 좀 아 혹시 제 방송 보시느라 그러신 건가요? 저도 상을 제가 예능 분야에서 받을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좋은 값진상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더 힘내서 드라마도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저 보려고 끝까지 깨어있... 저 오늘 MC는 어땠어요? 잘했나요? 차 MC 어제는 가요대 축제 하고 오늘은 이거 뭐지? 연예대상을 했는데 어땠어요 여러분? 잘했나요? 아니 계속 목이 계속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첫방하고 여신 강림 첫방하고 계속 조금 달리는 일정을 하고 있는데 목이 안 나와서 좀 걱정했어요. 이게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전달되거나 그래서 막 더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아프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괜찮았나요?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지방에서 촬영하고 해서 네. 그런데 그래도 오늘 연예대상까지 뭔가 마치니까 너무 좀 후련하다면 후련하고 좀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무리를 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너무 잘하고 싶고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따라줄까 봐. 근데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상까지 받으니까 두 배로 또 기쁘네요. 그쵸, 요즘 많이 춥죠 여러분. 진짜 요즘 새벽에 촬영하고 하면 너무 추워가지고 히트텍을 거의 한 3개씩 입고 핫팩도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너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그래야 돼요. 그럼 위험해. 안 그러면 다쳐. 따뜻하게 입으세요 여러분. 아 너무 후련하다. 너무 기분 좋다. 며칠 조금 빡셌는데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고마워요. 영어랑 다른 해외에 계신 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해외 팬분들도 땡큐 시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응캅. 뭐가 있지? 드레마카시 살라마뽀. 여러분 여신강님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벌써 4부까지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이게 1, 2부 보고 3부 볼 딱 그 시점에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하는데 지금 딱 돌이켜보면 벌써 4부까지 왔어. 내가 오늘 찍은 게 몇 부야?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많은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연애 대상이라는 어제 가요대 축제 오늘 연애 대상을 하면서 너무 기라성 같은 훌륭한 연예인, 가수, 예능인, 개그맨, 배우 선배님들을 보니까 너무 또 느끼는 것도 많았던 것 같고 또 그 속에 저도 함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우면서도 기분도 너무 좋고 그리고 예전 시상식 갔거나 그분들과 마주할 때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차은우라고 합니다 했었는데 이제는 오우 선배님 뭐 잘 지내셨어요 라고도 말이 나오는 제 스스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그런 엄청난 분들이랑 이렇게 안면이 있어서 그분들도 오 은우야 라고 해주시니까 뭔가 너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해지는 느낌 뭔지 알죠? 그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만큼 성장했구나. 올 한 해 또 열심히
지금까지도 달려왔구나 를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데뷔하고 이제 거의 6년차가 돼가나? 정말 그래서 저도 쉬지 않고 좀 달려왔던 것 같은데 재는 거 없이 주어진 거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애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은 그런 자리에서 어제에 이어서 MC도 또 보고 또 지금 드라마도 열심히 찍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좀 감개무량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 우리 아로하 분들이 옆에서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 거기에 지치지 않고 가끔은 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다시 일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로 제 주변에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상 소감 너무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운이 좋다면 운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소중한 우리 아스트로 멤버들도 그렇고 집사부 형들도 그렇고 또 제가 가장 가까이에는 지금 앞에서 운전하고 있는 우리 노태윤 태윤이 형도 그렇고 노시 아저씨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영성 매니저님도 그렇고 예준 매니저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스타일리스트 윤경 씨님도 그렇고 헤어랑 메이크업 쌤들도 그렇고 너무 감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이게 그러니까 수상 때 시상 때에서 말하려 했는데 이게 제가 다 이 메모를 해놨다니까요. 근데 거기 가니까 약간 백지장이 됐어. 와 너무. 이렇게 지금 차 안에서 하는 브이앱이지만 이렇게나마 제 마음이 전해졌기를 바라봅니다. 아, 휴. 아. 그러니까 어제도 3부 동안 하고 오늘도 3부 동안 하는데 그래도 지루하진 않았나요? 재밌었나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자주 여러분 보고 싶기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싶은데 열심히 이것저것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럴 성격이 아니어서 성격이 못돼서 저도 보고 싶네요 여러분. 아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오늘 관객분들이 있었다면 우리 아로하 분들도 정말 많이 와주셔가지고 더 축하해 주셨을 텐데 막 이렇게 함성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을 텐데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가요대 축제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다고 해주시니까 뿌듯하네요. 집에서 막 소리 질렀어요.
두번 MC 힘들지 않았어? 그러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두번 MC를 이렇게 연달아서 어제 오늘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 놀 줄은 모르고 아마 회사도 몰랐을 텐데 재밌고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잘 챙기고 항상 네 건강도 잘 챙기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성격이 잘 챙기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서 감사한 분들이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로아도 아로아 걱정 아로아 빨리 건강하세요. 위험한데 돌아다니지도 말고 항상 밥도 잘 챙겨 먹고 알겠죠? 아프지 말고 내일부터는 다시 또 드라마에 집중을 해서 해야죠. 지금 방송 중인데 빨리 집중해서 하고 싶습니다. 저 오늘 낮에 여기 연예대상 오기 전에 조금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내일부터 다시 수호로서 드라마도 재밌고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찍겠습니다. 재밌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찍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지나고 있는데 너무 예쁘네. 다시 한번 오늘 값진 상 받은 거 우리 아로아 덕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저 다시 수호로서 집중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다음 주 여신강님 5부 6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올 연말 함께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집사부 들어도 매주 일요일 날 인사드리고 이제 연말 어제 무대도 인사도 드리고 MC도 하고 오늘 이렇게 뜻하지 못하게 너무 값진 상도 받고 드라마로도 매주 20개 인사드리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뿌듯한 것 같은데 항상 네, 열심히 하고 변치 않는 그런 차원은 되겠습니다. 항상 계속 말을 이어가네. 항상 진심으로 고마워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계속 가서 씻고 내일 또 내일 일찍 분가? 네, 그렇다고 하네요. 내일 또 열심히 또 촬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건강하기. 오케이, 하루라도 대신에 건강하기. 뿅.